아, 엉클 죄송입니다. 아까 아, 캠핑 리뷰. 네, 저희 아까 낚시 방송할 때 네. 우리 차모 씨라고 계셨는데 그렇죠. 그분이 방송 절대 안 차 사장님 그래 우리 절대 안 나온다고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좀 약조를 좀 심하게 하셨어요. 어 지금 네. 아주 광분했어요. 죄송한데 저보다 말 많은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늘 못 보여서 너무 아쉽다고 어, 이걸 보여주겠대요. 상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지 텐트라고. 우리 차강사님, 강사니가 이거를 못 보여줘서 우리 집을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대리를 불렀는데 자. 대리 아저씨를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렇죠. 자, 2분 만에 필 수 있다는 정말 그 필살의 캠핑러들의 네. 워너비 아이템입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9인용짜리 텐트 2분 만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2분 만에 펼치기 과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 재주세요. 많이 곤욕을 치는 분들이 많아요. 캠핑 네, 그렇죠. 텐트를 치면서 근데 네. 또 우리 차강산 씨가 또 그런 거 전혀 없다. 아, 2분 만에 끝난다. 네, 2분 만에 끝난다. 과연 2분 만에 끝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네. 시작하면 되니까? 네,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시작! 갑니다. 자, 현재 5분 22초입니다. 자, 오지 텐트 과연 뭘지? 야. 이야. 모자의 글을 처리해 주시. 알겠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많네요. 이건 진짜 많네요. 우리 강산이가 진짜 이거 소개 안 했으면 진짜 좀 그럴 만했네요. 소개를 할 만했어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에 한번 들어가. 7살 찬솔군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조명 좀 붙여주세요. 조명 좀. 자, 우리 7살 우리 찬솔이가. 오 넓어요. 들어가도 정말 넓어요. 찬솔아 한번 벽에 한번 붙어볼래? 자, 여기 붙었는데. 야, 성인 어, 진짜 9인용 맞네. 어 이거 진짜 9인용 맞습니다. 어 장난 아니네요. 진짜 편하게 되네. 천장이 어 그렇지. 와 떨어짐도 아니야. 에? 앉아 있어봐. 이리 봐봐. 저희가 지금 벽에 딱 붙어 있는데 오 네. 굉장히 넓네요. 베스트. 아 옆에도 이렇게 다 열려요. 아 옆에도 열려요. 모기장 스타일로.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많네요. 야 좋다. 이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이거 109만 원 정도. 아 역시 109만 원. 네. 근데요 여러분들 수원에 우리 강산이는요 이런 게 한 다섯 개 있대요. 시리즈별로. 야 네. 캠핑 매니아들 보면 뽐뽀 오는 네네. 이 방송. 자 오늘 사실 낚시 방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네. 차강산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들 1편 오지 텐트 편 오늘 네. 이렇게 끝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우리가 이렇게 광고 무료로만 해줘도 되는 거야? 뭐 어쨌든 뭐 업체는 하나라도 이렇게 영상 찍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또 우리 주말에 힐링을 위해서 캠핑을 가는 건데. 네네. 가서 이제 베이스 캠프 구축. 네네네. 그리고 그 또 철수. 그런 것들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허비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그 시간에 사실 조금이라도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데 좀 더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죽하면 차를 바꿨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스타렉스로. 아. 자 저쪽도 한번 그래 이렇게 다 열려가지고 이야 좋다. 너무 보여주고 싶답니다. 와 근데 진짜, 오, 진짜 좋네요 퀄리티가.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 끝하다가 이제 끈 걸어가지고 지주대 다 서 있는 거니까 팽팽하게 당겨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밑에 팩 몇 개 박아주고 자 오지 텐트 또 이렇게 만나보네요. 자 일단 그러면 약속대로 일단 설치는 네. 1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 맞습니다. 어? 자 이제 철수 안 도와줍니다. 네, 네, 진짜 혼자서 안 도와줍니다. 2분 안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야 일단 붙이는 거는 일단 시간 네, 시간 되지 말고 넘어갈게.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야 정말 이거 캠핑 장비 사실 뭐 비싼 네. 게 뭐 저는 막 텐트 나오고 그런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아. 오늘 뭐 강산이한테 들어오고 또 우리 네. 우리 찬솔이 아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정말 간편하고 맞아요. 좋은 게 그게 최고 바로 이렇게 경량화돼서 네. 바로 자동으로 해서 오. 5분 안에 네. 그냥
만들고 네. 5분 안에 정리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자, 천수랑 한마디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요. 그치? 파이팅! 아우! 오지 야, 감사나 진짜 오늘 진짜 고맙다. 오늘 너무 불량, 불량 좀 나왔어? 야, 이거는 불량 없는 거 아니다. 어, 가자. 가자. 야. 기나긴 시간을 비바람과 싸워 이긴 야생초.